양력 나이로 하면은 우리 애기가 지금 23살이고 음력 나이로 하면 24살이야. 이렇게 절기가 지난 친구는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한 가지 띠로만 살아가기는 어려워. 기묘생이 음력으로는 기묘생이지만 양력으로는 또 경진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력의 사주로 놓고 보면은 삼재수는 아닌데 내가 양력 절기가 지나 있기 때문에 양력 절기가 지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경진생의 기운도 함께 가지고 너가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진생은 올해 삼재가 들어오면서 나한테 역마를 가지고 와서 내 있는 자리의 변화나 또는 내 활동의 어떤 변화, 이동,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운과 기묘생의 기운이 이제 섞여서 사주를 봐야 되거든. 첫 번째는 우리 그 애기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재주로 풀어먹을 사주는 아니야. 잔재주로 풀어먹을 사주는 아니야. 내가 음력 사주를 이렇게 기묘생의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월급을 받아야 돼. 어떤 기관에 속해 있든지 회사에 속해 있든지 월급을 받아야지만 네가 금전에 환란이 없어. 내가 타고나기를 금전이 되게 많이 타고난 건 아니거든. 되게 금전이 많이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착실하게 좀 살아가야 하는데 공상이 너무 많아, 머릿속에. 이런 친구가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야. 더더군다나, 왜냐면 공부를 이렇게 집중이 중간중간 자꾸 끊기거든. 되게 너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엉덩이 붙여 있고, 이게 시간적인 투자, 노력적인 투자는 되게 많이 하는 반면에, 기대치는 항상 점수는 낮았어, 실전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노력 중간에 거의 너가 공상이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 잡념이 너무 많아, 타고나기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너무 커. 근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어디서 오냐면 네가 자라온 환경에서 무언가 마음의 결핍이 있었다고 해. 부모가 있다고 해도 네가 부모의 그늘에서 제대로 이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 딱 안전지역? 그러니까 내가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외에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부모와야 내가 특별히 주고받아야 하는 정서적인 그러한 교감이 우리 애기가 자라면서 원활치가 못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부모가 탄탄하고 안정적이지가 못해. 부모를 떠나서 할머니 손에 길러져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불화가 많아서 내가 힘들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떨어져 살아야 돼. 무엇이 됐든 간에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슬화에서 정서적으로 자라기는 어렵다. 초년의 부모궁이 약하다. 그렇게 자라온 그러한 너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잘 하다가도 불안하고 잘 하다가도 불안해. 그리고 이유 없이도 가만히 있다가 네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뭔지 모르게 자꾸 내가 뭐 잘못한 건 없겠죠? 잘해놓고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그래 친구 관계가 됐던 선후배가 됐던 내가 뭐 잘못했을까요? 미리 먼저 네가 물어보는 성향이 되게 있어. 그래 안 그래? 좀 그래요. 애기가 기가 너무 없어. 안타까워 선생님이 보기엔. 엄마정. 그러니까 엄마의 보살핌이 너무 없었어. 너 엄마 있어? 옆에는 없긴 해요. 언제부터 없었어? 거의 태어나고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기억하는 순간부터는 엄마가 없었네. 떨어졌어요. 네. 그랬구나. 근데 애기야, 그러지 마. 내가 볼때너 눈, 코, 입 되게 이뻐. 그리고 학생이지? 네가 머리가 나쁜 친구도 아니고 너무 눈치를 보고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네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 사람한테 네가 피해를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할 친구가 못 돼.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한테 좀 자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어. 너 충분히 괜찮은 아이야. 그리고 너의 그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장사를 할 친구도 못 되고 술집에 나갈 친구도 못 되고 내가 뭐 꽃이 돼가지고 도화나 화개가 되게 강해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막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된다든가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든가 그런 쪽 전혀 없고 내가 이제 잔재주가 없다고 오로지 너 공부는 잘 그래도 하고 있지 꾸준히 공부를 꾸준히만 한다면 너가 기관이나 회사에만 들어갈 것 같으면 제2의 인생 초년운과 다른 근데 그게 27부터 제대로 확연하게 뚜렷하게 보여. 근데 우리에게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23살이야. 그리고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24살이지만 아직은 졸업반이야 뭐야? 아직 언제 졸업반이야? 내년? 네, 내년에 졸업합니다. 내년 하던 일 그냥 계속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 네가 네 사주 제대로 다 잘 풀어 먹으려면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야.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네가 그 전공하는 과로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행정이나 뭐 7급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거? 제가 전공하는 거 전공과 연관되어서 해요. 전공과 연관된 걸로? 네. 나는 네가 직접적으로 뭐 전공하 내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데 오히려 약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게 그 아이들을 상대한다든가 엄마를 상대한다든가 뭐 이렇게 강의를 나간다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목을 끌어야 되고 강의를 나가야 되고 이런 거는 별로야. 차라리 내가 교육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행정 공무원이 된다든가 그냥 너 업무만 할 수 있는 일 있잖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람을 관리하는 특히 뭐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인생을 끌어들여야 되고 내가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내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 설득해야 되는 일은 지금 너한테는 맞지가 않아. 그런데 단 너가 펜대를 잡고 기관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되는 게 네 사주 제일 좋게 풀어먹는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행정이라든가 딱 내 업무 사람하고 굳이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그런 거 나만 잘하면 되는 일 있잖아. 네. 네가 이제 교육 쪽이니? 교육 쪽이면은 교육 공무원 차라리. 선생님이 되기보단 교육 공무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좋은데 올해 내가 합격을 하기에는 어려워. 근데 내가 아까 뭐랬어? 네가 27부터 네 갈 길이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계속 이렇게 가던 길을 간다면 계속 가던 길을 간다면 27부터는 열리거든? 근데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문서운이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올해는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기죽지 말고 그리고 있잖아 너한테 아무 문제 없거든? 너가 대바라지거나 말을 잘못한다거나 네가 행실을 똑바로 안 한다거나 설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 솔직히 어떤 무리에서 너 존재감 되게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자꾸 존재감도 없는 애가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제가 뭐 너한테 피해줄까 봐. 네가 너무 귀여워. 그러지 마라 애기야. 너 꽤 괜찮아. 남자친구도 좀 사귀어봐. 괜찮아. 그래서 올해는 시험 운이 좀 약하니까 올해는 워밍업하고 준비를 하고 어차피 단번에 볼 생각은 하지 말어. 근데 내년에 특히나 내년 가을 또는 후년 봄 그러니까 양력 나이로 따지자면 2023년 가을부터 2024년에는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얻을 거야. 힘내. 네. 감사합니다. 그래. Good.